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야곱의 팥죽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빼앗았던 장자권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자신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한 계략이 펼쳐집니다. 27장에 보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할 때에 에서에게 특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것을 먹고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서는 야곱이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별미는 리브가가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염소 가죽을 몸에 붙이고서는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목적은 여전히 한 가지입니다. 27장 10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채는 것, 어머니와 아들은 오직 그것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고 에서는 분노하여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8장 초반에 보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삭조차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는 복을 받을 자는 야곱이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체 속에서 맥락에서 분위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처럼 야곱이 급박하게 도망가는 분위기라던가 혹은 뭔가 처량하고 서글픈 분위기라기보다는 복을 쟁취하고 또 당당하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위하여 잠시 몸을 피하는 그러한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도착하여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가 본 곳이 무엇이었는가? 굉장히 거대하고 긴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땅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그런데 그 사다리에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는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신적인 그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생명을 위해 몸을 피하는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 축복, 그렇게 부모님에게 자주 들었던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서 자기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서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야곱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맹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당신이 이루는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아주 당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주 협소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이 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주 약삭빠르게 그 복을 가로채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평생을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복을 확인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이 정작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를 지키고 떡과 옷을 주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나 해달라. 그게 내가 원하는 복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무엇인가 드리겠다라고 거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 한편이 뭔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복에 집착했던 야곱. 결국 그 복을 쟁취했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피고석의 하나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루이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가 추종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줍니까?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가 추종자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느냐고요? 지속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기를 섬기는 종교가 최고입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와인 한 병이면 족합니다. 정말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종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를 절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는 특허를 받은 미국 제품들이 분명히 시장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바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복을 바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복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나? 절대자라는 그 거래의 대상이 나타나자 야곱이 추구했던 그 복의 맨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나의 안위만을 위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가 빌어주었던 그 복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돌아오게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조건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교도의 생각이고 악인의 생각입니다. 종교가 왜 존재합니까? 복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신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은 어떻게 그 자격을 증명받게 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지상의 복만 챙겨준다면 그것이 바로 참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정말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을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정도로 바꾸는 것,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다는 그 야곱의 태도가 아무리 본문을 읽으면서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태도와 저의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아픔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바로 오늘의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만났던 그 영적인 실체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번역되기는 The Son of Man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시는 이름인데 단순히 A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유일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아주 신비롭고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한 그분의 이름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인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인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꿈의 성취이고 그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며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야곱이 그토록 추구하던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밝혀지기를 단순히 그 야곱이라는 혹은 나라는 작은 존재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안전을 지키는 것, 그런 수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여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가? 감히 누가 인간에게 자신이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가? 그 어떤 인간도 감히 그분의 위치와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인간도 감히 그분의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밀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물질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나의 먹고 마시고 내 건강과 내 안전을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그 이단이 참된 종교로 보일 것입니다. 이단은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부르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찾아간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감히 어떤 인간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혹은 내가 스스로 뭔가 도를 닦아서 영적으로 탁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또한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어떤 교주나 혹은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대신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오히려 악한 영적인 세력과 마귀적인 인간이 영적인 공포와 그 교만과 어두움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옵니다. 인간은 새롭게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인간은 성령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인간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감히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한 행복보다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그분에게 속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며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야곱과 같은 태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기는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필요한 경제적인 것들과 안전을 채워주면 그것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기독교를 이교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구원하심의 권능을 발견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 용기를 다시 그분 안에서 발견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의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세상을 향한 당당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알아갈 때에, 묵상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신비한 사다리와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과 무지함은 감히 여호와를 향하여 거래를 시도하며 그의 복을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자신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시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복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얻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